께서오늘이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로 강의 계속 이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바로잡는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소만나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는 과거에 있었던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의 모습을 시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아,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것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이요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아, 2장 18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두아들의 교회는 이, 이 두아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통의 아, 향기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서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당한 교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당하는 그런 교통같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볼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말그 그 뜻대로 고통의 향기의 교회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계에 나타낸 이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2장 18절부터 아, 제가 29절까지 아,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들으시므로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 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질,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 아들아의 나머지 사람들, 즉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노라.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9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두 아들이야 교회의 천사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초림때 힘없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주님입니다.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믿는 자마다 다그 피로 시킨받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진례의 영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러십니다.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엄청난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의 몸에 육체 전가받으시고 율법의 그러한 저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누구든지 믿는 자는 무조건 그 순간에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참 세상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아, 참, 큰 돈을 꿔워주고탄감해줘도그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그 예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이 세상 죄를 다 그의 몸에 전가받아서다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돌아오진 강에 다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고 올라와서 마치 동이 서에서에 온 것처럼 우리 죄의가들을 멀리 옮기셨다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알아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공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지킨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정부에.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봉을 아, 받는 것입니다. 아, 오늘 아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나오는 말씀 보면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아참 여자가 행음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아 참. 하나님의 종들에게 먹게 했다 그러나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 할때 대환란에 넘긴다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군가 이 여인이 어떻게 행음했고 어떤 우상 제물을 바쳤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아,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특별히 중세 암흑 시대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세 암흑 시대에는 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아, 결국 로마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팍스라는 사람, 팍스라는 아, 사람이 쓴그 마트러스 아, 순교사에 보게 되면은 아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순교를 당했고 이 이세벨의 후예들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집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교회 사제들이 십자가를 갖다대면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들을 참 나무나무단으로 쌓아놓고 화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참 흉악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인, 죽인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박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에 그이 세벨, 아, 바벨론 종교, 어, 태양신을 섬기는이 우상 성기는 자들의 집단이 교회를 파괴한 이 시대에 바로 마리아가 신격화된 시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가 아니라 예름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신격화한 것을 마리아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 에 바로 마리아가 신격화된 시기입니다. 아, 그들은 마리아가 아,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3일체를 주장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20절에 책망할 것에 대해서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은 잘 알듯이 11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아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여 선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알의 신여인 하늘의 여왕 과 더불어 바벨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신 즉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 섬기는 사람은 열, 아, 11시부터 아, 그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를 시작해서 12시가 딱 되면 끝나는데 12시는 태양이 바로 정오 바로 꼭대기에 가장 꼭대기에 머리 위로 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바로 바알신은 바로 태양신을 성 아, 섬기는 이러한 집단입니다. 우리가 멕시코 같은데 가 보면은 그 태양신에 대한 형상이 많이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바를 섬기던 그 이세벨의 후예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에서 이러한 종교 집단에서 나와 있으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보을 가졌더라. 또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 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란노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 세상에 새것이 없습니다 옛날 바벨론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가 지금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참 깨달은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는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음료가 있습니다.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러한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 말씀대로 이 기간 중에 순교당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무려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6천만 명이 죽어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이며 이것을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서 또이 여인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전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용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여기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환란 끝에 큰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들의 거입니다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에 저그리스토나 타날 때 거짓 선지자로서 저그리스토 함께 모든 민족들을 음행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로마 교회가 본래 북아프리카의 함족의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의 20세기 의 재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합니다. 아, 그 많은 그 교회 신자들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이마귀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를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사탄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2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두 아들의 나머지 사람들 즉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결국 큰 바벨은 론 속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느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굳게 잡고 있으라. 참 올바른 교리를 바로 잡고 있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끝까지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와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사까지도 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교회 일을 세상의 법정에 갖다 준 것을 볼때 너희는 천사까지 심판할 자들이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지혜는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갖다 준 것을 볼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판단이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게 되면은 아, 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론자가 없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갖다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판단케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저들의 눈을 멀어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라.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로 넘어갑니다. 시간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네 번째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는 서기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있었던 교회 유형입니다. 아, 이 사대라는 뜻은 붉은 자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아, 두아들라 교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결국 이 1000년부터 1500년 사이 500년 동안은 순교자의 유혈로 점철된 피해 발자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위그노의 대학살과 성 바돌모의 날, 아, 바돌로메의 날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아, 비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교회 신자들이 엄청나게 죽였고 많이 죽인 그러한 무장한 그러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아, 로마 교회에서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당시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위클리프요 둘째는 존 후스 세 번째는 사바나 롤라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잘 알려졌죠 지금 위클리프 성교회가 있습니다 아,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아, 하나 이유 때문에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그가 화형을 당해서 오래된 후에 또 로마교회는 그의 유고를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한번 화형을 시켰습니다 참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다고 그랬죠? 아, 지금 위클리프 성교회가 무엇입니까? 저 언어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30년, 40년을 희생하면서 성교사에 들어가서 언어를 만들어지고또 성경을 만들어지고 아, 교회를 세우고 그 위클리프는 두번 화영당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고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그 이름이 쓰임 먹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이 감옥에서 말한 것처럼 아, 몸은 메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진리죠.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참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이 말했듯이 복음은 바로 성로들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다 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피 안에 있는 생명들이 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 말한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1절 한절 읽습니다.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죽은 교회입니다.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도 마치 몇 개의 세포만으로 숨 쉬는 죽어가는 허파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 하나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마치 교회가 몇 개의 세포만이 살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가는 허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참된 생명은 산성장이 되어가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복음을 잘하는 사람은 좀 너무 참 광신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길에 나가서 또 마켓에서서 복음을 외치면서 하니까 어떤 사람 참 주의 종들까지도 약간 돌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생명선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세운 그윈 형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한국교회가 참 모이긴 잘 모이고 집회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참잘 모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생명선, 고기 잡는 배가 고기를 잡지 않고 안에서 내부적인 일만 한다면 예배만 드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 교회는 주구하는 세상을 향해야 빛을 바래고 낚시를 던져서 참 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순절날 3천명의 제자가 더있었다 그랬죠. 조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3천명의 제자가 있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을 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게야 희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너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3년만 동안이라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그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지금 교인입니까 그저 죽어서 천국만 가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자들입니까 또 그러면 더 나가서 이제 제자 삶을 살면서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야 될 것입니다. 아, 이 1000년에서 1500년까지의 로마 교회에는 몇 개의 빛이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으로서는 죽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소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카타리스트라는 그룹, 위그노, 왈덴시안, 알비겐시안 같은 이 소그룹들이 매장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대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무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나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내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소해가게 흘려넘친다고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재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 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그 모든 것이 고갈되고 전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저 마연이 교회만 왔다 갔다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야 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제자 의 삶입니다. 훈련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서 영원히 구원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사도바울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항상 성찬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죄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아데의 교회와 사대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말랐는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일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중국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백두에러 사람을 통하여 이제 모세령권까지불거권까지 저들의 생명을 내고 놓 나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수가 많다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진정으로 이제는 깨워서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깨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이 보금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요한 계시로 강해 했습니다 오늘이 보금교회는 알테시아시 12054 이스트 18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6 지역번호 475-3201번, 475-3201번으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도, 복 되고 아름다운 하나 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갈 만한 변화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승지였습니다.